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3 올해 대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경화여고 3학년 학생들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치를 때 고전시가 마지막, 고전 3문이죠. 마지막 시험범위인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지금부터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 사실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생육신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폐위되었을 때 그 단종에 대한 충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생육신이에요.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사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생육신들도 있었지만 죽음으로 이제 단종을 섬겼던 사육신도 있거든요. 그 사육신들의 시체들을 딱 거리에 다 뿌려놨을 때, 아무도 시체를 수습하지 못할 때 과감하게 나서서 그 사육신의 시체를 수습했던 게 바로 이 김시습, 용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이 김시습이 지은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금오신화라고 하는 다섯 개의 신화가 있어요. 다섯 개의 고전소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다섯 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이생규장전. 우리 교재에서는, EBS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일단 보기를 통해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이란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는 풍자한 것이다. 뭔 얘기지? 돌려 말하기란 뜻인 것 같은데. 실제 사건 인물들과 대응하게 되어서 역사적인 의의를 획득하고 있다. 뭔 얘기예요? 수양대군과 그의 일파가 단종을 섬기며 절의를 지킨 충신들을 다 죽여버렸어. 사육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인 계유정난을 작가가 우의한 것이다. 이 작품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등장하는 요 이생, 그리고 이들의 이가 함께 사랑했던 최랑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이생과 최랑의 사랑이 계속해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해요. 사실은 이 작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된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들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이 계유정난이라는 것들을 근거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데, 작품의 의미상 최 씨를 단종을 우위한 것으로, 즉 이 최랑이라고 한 이 여자를 단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단종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충신의 일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최 씨를 단종으로 볼 수도 있고 충신으로 볼 수도 있대. 그럼 만약에 최랑을 단종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이 이생규장전의 핵심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생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담을 엿보게 돼요. 그 담을 엿본다는 게 규장이란 뜻이에요. 담을 엿보다, 규장. 그래서 제목이 이생규장전이거든요. 그래서 엿봤는데 최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쁜 여자가 있는 거야. 담을 엿봤더니.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 여자 역시 응답해서 저녁에 만나자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서당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제 서로 간에 최랑이 넘어올 수 있도록 이제 줄 하나를 받고 던져놓은 거예요. 줄을 타고 넘어갔더니 술상을 받았고, 그날 서로 이제 너무 좋아서 함께 이제 어떤 인연을 맺게 됐고, 이 이생이 집을 돌아가지 않아. 생각해봐, 여러분. 학교 간다 왔던 애가 여러 날 동안 집을 안 돌아와.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생이, 결국은 이생이 부모가 이생을 막 찾아 헤맸는데, 최랑이 그 소식을 듣고 이생에게 집에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이생의 부모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는지,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군가 인연을 맺었다? 허락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이생이 더 이상 최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둘이 약간 헤어짐을 갖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별이에요. 첫 번째 만남은 둘 간의 자유로운 만남. 근데 첫 번째 헤어짐은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거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결국 이생이 돌아오지 않자 최랑이 알아 누워요. 그래서 거의 상사병으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랑의 아버지 부모님이 이생의 부모를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해. 우리 딸이 죽어간다.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자, 결혼을 해서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는데, 홍건적이라는 이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 그 순간 이제 둘이 함께 피난을 가다가 최랑이 다리를 다치게 되고, 서방님 먼저 또 가세요. 전 다리를 다쳐서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생이 어떻게 갈 수 있냐 말 얘기했는데, 최랑이 이러다간 다 죽어요. 서방님 갔다가 나중에 절 찾으러 오세요. 근데 이생이,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래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마지막에 기다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부인의 말만 듣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헤어짐이 생기게 되고 홍건적이 이 최랑의 이제 몸을 겁탈하려는 순간 이 최랑이 이제 너 같은 개돼지에게 몸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홍건적이 이제 분노해서 최랑을 찢어 죽이게 돼요. 이제 최랑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홍건적이 물러간 후에 이생이 이 동네에 왔더니 최랑은 이미 죽은 뒤겠죠? 막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때 뒤에 최랑이 서방님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은 최랑이 살아 돌아온 거죠. 다시 이들이 인연을 맺게 돼요. 하지만 최랑은 귀신이고 이생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랑이 우리가 이승과 저승의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됐죠? 애정전기 소설이라고 한다. 아, 이 작품은 뭐다? 애정 전기 소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정 전기 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고독감을 그리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은 소극적이고 여자 주인공은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의 특징이 남자는 소극적이고 여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있다. 실제로 이 안에서 이생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최랑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최랑이 이제 떠나야 돼요 하고 자기가 떠나버리면 이생 혼자 남는 거고요. 그래서 최랑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서로에게 독점적인 애정을 보여주지만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만남과 헤어짐,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작품은 만남과 뭐요? 헤어짐. 헤어짐이라는 것에 반복이 드러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세 번의 만남 그리고 세 번의 헤어짐이 등장을 해요. 각각 뭐 사유들이 다 있지만 아까 살짝 선생님이 줄거에서 언급은 했었어요. 세 번의 헤어짐은 부모의 반대, 홍건적의 쳐들어옴, 그 다음에 이승과 저승의 한계라고 한 이 세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약간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작품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결국 이 작품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적이다. 요거 전기적 기억해야 돼요. 요거 알았죠? 잊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이 작품의 신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다섯 가지 잡아왔네요. 애정 전기 소설이라고 하는 거 방금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명혼 모티프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혼과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결혼한다는 뜻인데 요 안에서 나중에 이생의 그 부인이었던 최랑이 귀신이 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귀신이 되었는데 살아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인간과 인연을 맺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생귀장전은 우리가 시의 설화가 적어줄까요? 시의 설화가 기반이 됐다고 하는데 시의 설화가 뭐냐면 시체와 사랑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되게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과 사랑한 이야기가 시의 설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속에 이런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아니라 죽은 이가 살아 돌아와서 그와 결혼한 이야기 되게 많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 작품이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금오신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거, 이 김시습이 지은 다섯 가지 소설인 건데 첫 번째 작품이 만복사 저폭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되는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작품이 취유부벽 전기라는 작품이 있고 네 번째가 남염 부주지라는 작품이 있고 다섯 번째가 용궁 부연록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만복사 저폭이하고 이생귀장전 이 두 가지는 이미 수능에 나왔어요. 출제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자, 얘네들이 이 세 개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 완전 판타지야. 얘는 선녀와 사랑한 이야기고 여기는 지옥 탐험기고 요거는 용궁에 놀러 갔다 온 이야기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귀신과 결혼을 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명혼 소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작품 속에는 결혼이라는 게 영원히 잘 맺어지는 게 아니라 혼사의 장애가 생기잖아요. 혼사 장애 모티브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소설과 현실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건 아까 얘기했던 뭐랑 통하는 거냐면 우의적과 통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소설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뭔가 관계가 있다. 돌려 말한 거다 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 세 번 등장한다.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라는 것이 나중에 한계가 되어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 다섯 가지가 작품을 해석할 때 아마 도움이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생규장전 2경쯤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저녁 시간을 경이라는 걸 나누는데 보통 이제 7시부터 9시, 7시부터 저녁이라고 하거든요. 1경이 7시부터 9시, 그 다음에 2경은 9시부터 11시 정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시험이래. 작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3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밤 늦은 시간이죠. 이때가 되어서 달빛이 막 뜨고 들보를 비추고 있어. 달빛 있는 가을 달밤. 그러니까 가을인지 모르겠지만 달밤. 달밤, 보통 밤이 되면 신비한 일이 벌어져도 보통 밤에 벌어지잖아. 그런데 회랑 끝에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 자, 지금 상황은 이생이 최량이 죽은 다음에 혼자 슬피 울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 뭔가 사건이 벌어질 거란 얘기지.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최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죽은 거를 모른 게 아니야. 여기서 한치의 의심이 없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안 죽었어! 이런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서 얘가 돌아왔잖아? 얘가 돌아왔는데 얘가 최랑이 아니다라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랑이라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얜 죽지 않았어. 얘가 죽었다는 사실. 이걸 내가 부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성과 감정이 있잖아. 감정이 이성을 지금 초월한 상태야. 죽은 걸 이미 아는데 그래 내 눈앞에 지금 이생이 있잖아. 이생이래. 최랑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생이 최랑을 보고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밑에 가보죠.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셨소? 그랬더니 밑에 사정 얘기하네요.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대부 여인들의 어떤 예의범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최랑은 양가, 이 양가라고 하는 건 좋은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드릴까요? 좋은 집안의 딸로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되게 막 아무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집안의 딸이고 이런 사대부의 법도를 알고 있다? 그럼 당연히 유교적 가치관인 지조와 정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은을 한번 엿보신 후 자, 이 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생 규장전이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는데 규장이라는 말은 담을 엿본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여기는 담장은을 엿보신 다음에 규장이라는 거네요. 제목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버렸지요. 푸른 바다의 구슬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의 사랑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바쳤잖아.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여성의 능동적이자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동,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내 스스로 내가 사랑을 바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첫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 그리고 휘장 안에서, 휘장은 우리가 보통 결혼하게 되면 약간 이제 레이스, 침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을 맺었었고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었지만 다시 우리가 두 번째 만나 결혼을 했었더랬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100년 넘칠 것 같았대.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겠지?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 했었는데 이런 우리가 100년 해로를 약속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00년 해로를 우리가 약속했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되었다. 우리가 죽었다. 그럼 이때 뜻밖의 횡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홍건적의 침입을 얘기하는 거겠네. 이것 때문에 뒹굴게 되었다.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나는 지조와 절개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 즉 제 마음속에 지조와 절개가 그냥 깊숙이 들어있어서 그냥 제가 막 뭔가 고민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다. 이걸 인간의 생각을 하려면 아마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겠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 신세가 되었군요. 그러면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겠네요. 헤어진 다음에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신세냐면 최랑의 신세를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거든요.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뭐냐면 유교적 가치관이 엿볼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절의가 귀중하되 목숨과 절의, 지조와 절개 중에서 목숨보다 지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사람의 목숨 중요하지 않니? 나는 목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목숨보다 얘는 지조와 정절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유교적 가치관의 핵심인 거죠. 너에게 몸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목숨은 버릴 수 있어. 하지만 지조는 빼앗길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대단한 여자죠.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억울하게 죽었잖아. 님과 뭔가 제대로 된 사랑을 펼쳐보기도 전에. 얼마나 서럽겠어?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버려졌고 간과 쓰개는 다 찢겨졌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한 상태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라고 본인의 어떤 지금 경험했던 얘기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죠.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천녀란 것들은 천한 여자란 뜻인데 본인을 낮출 때 쓰는 말이에요.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천녀의 혼이라는 것들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은 신선이 머무는 동굴이거든? 그럼 지금 뭐 취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삼생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예전에 있던 이야기들 좀 가져와서 옛날에 고사 같은 걸 좀 인용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은데 당신도 허락하시는지요? 마찬가지네요. 누가 먼저 들이대는 거죠? 최량이 먼저 적극적인 태도로 일행 이생에게 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생이 뭐라 그래? 그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생은 오로지 할 줄 아는 얘기는 네, 저도 그럴게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생의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어서 서로 약간 반대된 행위를 볼 수 있겠네. 자,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 회포를 풀었죠. 이생이 재산을 어떻게 당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하네요. 갑시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대단한 여자다, 그치? 그 와중에 재산도 챙겼어. 양가 부모님의 유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해주죠. 자,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치가 있냐면 유교적 가치관 엿볼 수 있는 거죠. 왜? 부모에 대한 뭘 다하고 있죠? 효를 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유교적 가치관 설명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시다. 뒤에요.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채씨와 함께 살았어요.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대요.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밖에 안 나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두문불출이라고 하죠. 밖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집에만 있어요. 아마 예상컨대 그런 거겠죠. 이 최랑이 죽었다는 걸 이미 얘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랑은 지금 귀신이거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최랑이 보이지 않을 거거든. 오로지 이생의 눈에만 보일 거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최씨와 더불어 씨를 지어 주고받으며 엄청나게 즐겁게 보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행복한 해피엔딩인데 안타까운 건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앞선 세 번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만남, 밤을 몇 번 후에 우리가 서로 만나 하룻밤을 보냈던 그 시간들. 두 번째 만남, 서로 결혼했던, 다시 재회했던 순간. 세 번째 만남, 죽은 혼이 돌아와서 다시 인연을 맺은 이 순간. 이 세 번의 만남을 만났는데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어그러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세 번이나 만났는데 매번 헤어지기만 했네요. 그리고 이제부터 또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 드디어 세 번째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 밑에 아침내 오열하기 시작을 하네요. 슬픈 일이 있나 봐요? 이생이 물어봐요. 무슨 일로 그러시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운명론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네요. 얘는 지금 귀신이래. 귀신과 인간이 만난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문제집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최랑은 하늘의 어떤 운명을 거절하고 하늘이 내린 운명을 거절하고 이생과 다시 만나 인연을 맺었으나 하늘의 운명을 결국 거역하지 못한 채 하늘로 올라가고 있군. 설명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와 당신의 연분이 끝나지 않아서 하늘이 이걸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알 수 있던 거 뭐냐면 이 말은 이 최랑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된 문제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귀신이 만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이성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이잖아. 그래서 하늘이 원하지 않았고 하늘의 운명을 거역하고 되게 뭔가 그럴듯하잖니? 하늘의 운명을 거역하고 다시 이생과 만난 최랑은 결국 하늘의 운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저승으로 돌아갔다. 그 뭔가 맞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설명이 틀린 거지. 하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서 와서 둘의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어. 왜? 이승과 저승은 단절되어 있거든. 즉 이승과 전승의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단절되어 있고 경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니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고 말했어.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게 말에 멋있게 돼 있잖아. 한마디 얘기한 거죠. 나도 따라갈래. 나 놓고 가지 마. 나도 가고 싶어 자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벌어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 라고 지금 이생이 최랑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 난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홍건적인 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홍건적인 난. 자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던 앞에서 말했던 그 유교적 가치관 아마도 효에 관한 얘기겠죠. 이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당신 덕분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정성이 너무나 감격한데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참을 길이 없었다. 왜 내가 스스로가 부끄러웠을까? 이건 진짜 부끄럽다는 말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겠죠. 왜? 혼자 살았다는. 혼자 살아남아서 그거이란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겠지.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나랑 함께 가면 안 돼요? 나도 나중에 갈게요.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근데 최 씨가 뭐라 하냐면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이미 실렸으니 더 이상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생은 자꾸 찡찡대고 있는데 최랑은 되게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이미 우리는 운명이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세 번째 이별해야 하는 세 번째 이별의 이유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과 저승 사이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아있으면 이게 나한테만 피해를 끼치면 모르겠는데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량이 여기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단순하게 그냥 한계점도 있긴 하지만 그 속에 내가 남아있으면 결국 당신에게 해가 갈 것이다. 끝까지 이 남자를 위하는 어떤 능동적인 태도가 있는 거야. 이 이생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함께해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랑은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남아있으면 서방님도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에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저를 잘 장사나 지내주세요. 라고 마지막에 부탁을 하나 하게 되죠. 두 사람 서로 마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고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하면서 최 씨의 자취가 점점 힘이 지더니 뿅 하고 사라졌다. 그럼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전기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결국 이 뒷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이제 마무리 지냐면 결국 이생은 최랑을 그리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쭉쭉쭉쭉 굶어갖고 나중에는 최랑을 따라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써 이별하게 되는 이야기, 비극적 이야기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적극적인 최랑 그리고 불쌍한 어떤 최랑의 모습을 잘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중요한 거 이 작품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정리합시다. 주제가 뭐냐? 젊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 작품 속에는 비현실적인 사랑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기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언 모티프와 혼사장애 모티프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만남과 이별 반복 구조도 얘기했었고요. 소설 속의 인물과 단종 세조와의 연관성을 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까 앞에서 선생님 보기로 설명했던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최랑을 지키지 못한 이생의 모습이 있다. 만약에요. 최랑을 지키지 못한 이생의 모습이 있었다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때 최랑을 단종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단종을 지키지 못한 이생은 김시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최랑을 지키지 못한 이생은 단종을 지키지 못한 김시습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찢겨진 최랑의 모습이 있다. 누구에 의해서? 홍건적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찢겨진 최랑 역시도 뭐로 볼 수 있죠? 이때는 죽임을 당한 이 단종의 충신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보기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최랑을 단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최랑을 충신으로 볼 것이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최랑을 찢겨졌다고 얘기했으면 이 최랑을 찢은 놈들 있잖아. 최랑을 찢은 놈들은 홍건적이잖아. 그럼 그때 홍건적은 세조의 세력이 될 수 있겠고 그때 또 최랑은 단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기 나름인 거죠. 최랑을 단종으로 본다면 이생은 김시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랑이 찢겨졌으니까 이 최랑을 죽였던 그 홍건적 있잖아요. 이거는 세조의 세력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소설 속 인물과 현실과의 어떤 연관성을 갖고서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만들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꼭 이렇게만 해석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다음 다섯 번째 운명론적 가치관과 유교적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건 유교적 가치관 아까 얘기했지만 효 이것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조와 정절도 얘기했으니까 함께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이제 경화여고 3학년 학생들 화법과 작문 수업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정리 다 해드렸고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해드렸던 것들을 지금 강의로 다시 한번 찍은 거니까 이 강의 잘 보시면서 수업 때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혹시라도 수업 때 잘 못 적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강의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의 것을 확실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올해 지금 고3 학생 좀 많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운데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초반이에요. 아직 여름도 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벌써부터 지치면 안 돼요. 힘내시고 끝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